백스윙과 다운스윙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지금 백스윙을 좀 개선시켜서 다운스윙 때 가파르지 않고 클럽이 어라운드 되게 하려고 연습하시는데 그거 좀 생각을 바꿔서 임팩트 자세부터 네. 한번 과감하게 바꿔본다. 네. 지금 현재 백스윙을 보시면 굉장히 등이 굽은 상태로 올라와서 탑에서 약간 크로스적으로 이렇게 힌지가 돼서 칠 때는 이렇게 치시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아주 약간 그래서 좀 더 클럽이 이렇게 앞으로 아웃사이드 느낌으로 더 클럽이 스윙면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단 임팩트 이미지를 등을 피고 여기서 뒤를 바라보고 이렇게 여기를 숙이세요. 여기에 각이 많게 이렇게 자 한번 서보세요. 자. 더 쉽게 생각해서 임팩트 세워지지 않고 임팩트 면이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숙여 있어요.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보고 여기서 클럽이 왼벽에 있어요. 클럽 틀렸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 앵글이 되게 많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면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등어리가 굽잖아.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얘는 있고 등어리 펴야 좀 이렇게. 공정이 빼고 클럽을 야, 몸이 안 되네. 앞으로 바꿔줘 이렇게 때릴 거야. 이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빠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팔에 샤프트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요. 예, 네, 이렇게 아니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럼 그렇게 치기 위해서 백스윙을 들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임팩으로 오세요. 이렇게 왔죠? 네? 그런 이미지로 통과시켜.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어요. 왔어요? 이제 얘는 마크에 있고 클럽은 이렇게 온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던지지 말고 이 팔을 어깨로 인해서 마크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평상시 때보다 다른 다시 등을 펴고 이렇게 와. 여기서 통과시켜 보세요. 가슴 쭉 펴. 아,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그 파트가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밀어요. 그 다음에 펴요. 가슴을 펴요. 이렇게 쭉. 오케이? 그런 느낌. 아. 카메라 정면 보고. 자, 일단 이런 느낌도 좋아요. 가요. 들어요. 클럽은 여기 있어. 여기 있고 클럽은 이렇게 와. 지금 이 방향의 몸이 이렇게 되는 방향이 아니라 다 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쳤어. 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들고 들어요. 이렇게? 네. 자, 한번 천천히. 그럼 왼팔의 느낌은 클럽 없이 왼팔을 잡았어. 숙였어. 왼팔이 이게 아니라 얘가 몸에 닫힌 상태 이게 아니라 몸과 어깨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로 칠 거야. 얘로. 그러면 헤드는 밖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왔어. 자 이렇게 왔어. 아웃사이드로 하죠. 아웃사이드. 네? 근데 공 여기 있으면 여기 있죠. 일로 아웃사이드 그리고 얘를 밀고 서요. 쭉 서 몸이 그런 느낌 그죠? 얘를 잡고 하면 여기 있어요. 클럽 저기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치겠다는 거고 클럽 여기 있으면 클럽 와보세요. 보세요. 돌아 이렇게 맞았죠? 그 다음에 됐을 거야. 모든 게 무너져서 투네요. 네.
가보세요.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돌아요.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렇게 되지. 몸이. 이게 집어넣는 턴이 아닌 거야. 다시 한 번요. 여기서 쏟아. 쏟아 오는 거야. 이렇게. 불 어디 쏟아요?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쏟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와. 그러면 얘가 약간 붙어서 오지. 붙어서 이렇게 오지. 오지. 그 다음에 돌아. 그러면 얘로 친 느낌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뒤따라간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자. 무릎 잡고. 저쪽 보겠습니다. 보세요. 쏟아. 이건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이 아니고. 방향으로 왔죠. 네? 그리고 들어. 자, 한번 살살 쳐보실게요. 뒤에 보고 백스윙 없이, 백스윙 없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 서서 말고 숙이고. 자, 백스윙이 아니라 다운스윙 때, 다운스윙 때 임팩 이미지만 한번 몇 번 해보세요. 들었다가 약간 뒤에 보고. 보세요. 그렇게 올 거예요. 그렇게 오기 위해서 백스윙을 든다. 그래서 공간 있고. 그리고, 오케이. 약간 다른 느낌이죠. 틸트. 이건 약간, 약간 틸트 느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친다. 이 팔이 이렇게 되는 구역이 없어. 지금 탑.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때려. 이렇게. 그걸로 심하게, 심하게 여기서 치면 더 그냥 아파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오케이. 자. 그렇게 들어, 그렇게 들러가 한 번. 좋았어요. 예. 그렇게 치기 위해서 한번 백스윙을 천천히 올려보세요. 다운스윙 때, 다운스윙 때 이렇게 치기 위해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치기 위해서, 백스윙을 들으면 이렇게 안 들리게 돼요. 그냥 이렇게 놔두지. 쭉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계속 다 여기다, 여기다 들지? 이렇게 팔은 앞에 있고. 그렇지. 거기서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왼쪽 몸으로 밀고 나가요. 오케이. 자,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